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국회의원 정수의 10% 감축과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등 3대 정치 쇄신 공동 서약을 야당에 제안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에 대해서는 대선 공약으로 약속해놓고 어긴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파리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 참석해 부산 엑스포 유치 지원에 나섭니다. 미래와 약속, 보답, 연대를 핵심 키워드로 영어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어제 인천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1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19살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뚜렷한 범행 동기를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이 해마다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이 지난해보다 한 계단 떨어진 28위를 기록했습니다. 경제 성과 순위는 14위까지 올랐지만 재정 악화 등의 영향으로 정부 효율성 순위가 뒷걸음을 쳤습니다. 요 며칠 기승을 부린 폭염이 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이겠습니다. 비구름은 제주를 시작으로 차츰 전국으로 확대되겠으며 내일까지 1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대부분의 지역이 어제와 비교해 2도에서 6도가량 내려가겠습니다.